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쿡입니다. 내 사랑, 너의 사랑, 구마 하우를 듣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푸마 BTS 컬렉션들이랑 제가 푸마 매장에서 사온 꽃가 옷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심장 많이 부여잡아 보셔야 될 거예요. 진짜 예쁜 옷들 많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푸마 BTS 바스켓 신발을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포토카드 개봉 후에는 교환 환불이 불가하대요. 난 교환 환불 따윈 없어. 방탄이들 나와있고 가운데 U라고 적혀있네요. 이게 뭘까? 긁는 걸까요 여러분? 내 사진에 붙여 넣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팬사인회 응모권! 드드! 귀여워. 푸마 바스켓 신발입니다. 여기서 심쿵 포인트 뭔지 알려드려요. 꽃이 이번에는 깔창이 있어요. 에나멜처럼 되게 빤딱빤딱한 게 포인트거든요. 푸마 로고가 이렇게 금장 엠보싱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이렇게 데뷔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 바스켓 신발을 봤을 때 전전 시즌에 나온 거랑 되게 비슷한데?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신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착화감이 진짜 여러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 푸마 신발은 진짜 신어봐야 아는구나 이렇게 한번 느꼈고요. 저는 220을 신었는데 살짝 이거를 되게 좀 당겨서 묶으니까 깔창을 안 넣어도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 신발들은 살짝 헐렁하게 나온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정 사이즈로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스켓 라인에는 이 혀에도 같이 푸마랑 맑은 맹세 표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신발이 살짝 구석구석 봐야 예쁜 신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한자 한자씩 푸마랑 맑은 맹세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에이 뭐야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신어보고 반하고 곳곳을 보고 반한 그런 신발입니다. 아, 나 신발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지난번에는 이제 신발을 사면 포토카드들이 들어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우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포토 부스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방탄이들 뒤에 있는 포스터입니다. 저는 방탄 매장에 가셔서 푸마 매장에 가셔서 35,000원 이상을 구입하신 후에 이 영수증을 들고 도장을 한번 딱 받으신 다음에 번호표 갖고 계신 분한테 이렇게 드리면 번호표를 하나 주세요. 포토부스에서 닉네임도 입력하고 사진도 3장 착착착 찍고 딱 기다리면 바로 나와요. 푸마 매장 들려서 포토부스 이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저처럼 심심하게 찍지 마시고 이렇게 최애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나는 지니 이러면서 난 슈가 이런 식으로 요 바스켓을 구매를 하셨는데 매장에서 구입 못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온라인 이벤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푸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컬렉션에서 캠페인 누르시고 푸마 BTS를 누르시면 돼요. 팬사인의 응모와 포토믹스 이벤트 이거를 응모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절대 저는 될 일이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미 두부님들이 될 것입니다. 기를 받아가세요. 얍얍얍. 굉장히 멋진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응모하기를 딱 눌러주세요. 나는 조연주입니다. 91년 6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팬사인의 응모를 긁어가지고 딱 하고 응모하기 딱 눌러주면은 이벤트 응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가시면은 포토믹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BTS와 함께 너만의 화보를 만들어봐. 그럴까요? 저장하기를 딱 눌러줍니다. 내 휴대폰 이미지 저장 딱 눌러주면은 나의 같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옷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쭉티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머스타드색, 검정색이 있는데요. 단연 저의 픽은 머스타드 컬러입니다. 저는 머스타드 컬러를 워낙 좋아하고 지금 가을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쭉티보다는 맨투맨을 항상 고집해왔었는데 지금 날씨에 사실 맨투맨보다는 쭉티가 딱 입었을 때 뭔가 살랑살랑 보이고
아니고 좀 더 얇아서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팔 옆쪽에는 이렇게 푸마라고 두 번이나 내가 푸마다 약간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혀 있고 여기 뒤쪽에도 푸마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푸마와 맑은 맹세가 같이 들어간 로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야겠죠. 이것도 검정색 하얀색은 굉장히 베이직하고 예뻐서 요즘에 자주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한테 왜 안 사라고 묻고 싶은 그런 후드티예요. 이거 제가 요 포토 부스 할 때도 입고 갔던 후드티인데요. 현아 씨가 착용했어요. 약간 크롭 기장의 후드인데 아이보리빛인데 이게 되게 오묘한 아이보리빛이거든요. 진짜 이건 여러분이 실제로 봐야 돼요. 심플하게 푸마 되어 있고 가오리핏에다가 뒤쪽에는 푸마라고 굉장히 크게 팔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이 후드도 되게 커서 되게 널널하고요. 푸마 후드 중에 최애픽입니다. 이것도 진짜 산 다음날부터 맨날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편하고 약간 하이웨스트랑 딱 입었을 때 배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의 티셔츠예요. 그 다음은 제가 입은 하프 집업입니다. 이 하트 집업 같은 경우에도 블랙과 골드가 포인트예요. 이번 BTS 컬렉션들 다 보면 블랙이랑 골드가 포인트인 제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또한 여기 골드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던 되게 면이에요. 그런 면 소재인데 반 갈라진 이쪽은 카라티의 그런 소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집업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목 없어 보이게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목 짧아 보일 때는 이렇게 내려서 입는답니다. 여러모로 되게 편하고 살짝 두꺼워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프 집업입니다. 예뻐요. 이거 학생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교복 위에 입는 용으로. 그 다음에는 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의 집업이에요. 이 팔 부분에 맑은 맹세 표시가 있고 앞쪽에 골드 포인트로 푸마 로고 뒤쪽에도 골드 포인트로 푸마 로고가 박혀있는데요. 그냥 되게 심플하고 어디든 걸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자켓이에요. 항상 이 푸마는 이런 바스락 거리는 소재로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바지 여기 보시면은 또 골드 포인트입니다. 블랙과 골드. 진짜 다음 컬렉션은 좀 더 뭔가 환한 느낌의 푸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옷으로만 보는 것보다 실제로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고요.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이 고무줄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저의 집합템이 되었습니다. 저의 집합템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편하고 제가 진짜 손이 자주 가는 애들로만 집합템을 뽑거든요. 왜냐? 저는 거의 집 밖에 나갈 때 집 앞 외에는 나가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맑은 맹세가 엉덩이 쪽에 있습니다. 이 푸마 BTS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도 쏠쏠한 재미인 것 같아. 제가 사온 옷입니다. 짜자잔. 여러분 이거 푸마 안 같죠? 진심으로 이거 이 로고만 살짝 가려버리면 푸마 안 같아요. 단가라의 후드티인데 뭔가 푸마 같지 않은 느낌? 이게 스포츠 브랜드가 아닌 굉장히 캐주얼한 브랜드 느낌이어가지고 사왔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네이비 화이트 단가라의 빨간색이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팔 양쪽에도 글씨가 써있는 제품입니다. 진짜 한눈에 반해서 데려온 제품이에요. 항상 지름신을 자극하는 푸마. 나는 호두성애자. 짜잔. 푸마가 아주 그냥 대무짝만하게 박힌 거 입고 다니려고 이런 심플한 후드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진짜 편한 느낌이에요. 면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지금 딱 입기 좋은? 확실히 이 BTS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면이 빤빤하고 이 후드티는 되게 흐물흐물해요. 너무 귀여워요.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이 기장이 너무 길지가 않다는 거. 너무 길면은 막 원피스 입은 것처럼 되거든요. 짜자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심쿵할 뻔했어요. 약간 복고풍? 예전에 무한도전, 무모한도전 시절에도 다 이런 약간 트레이닝복이고 하고 이랬었는데 저는 이런 트레이닝복을 정말 입고 싶었어요. 이 자주 색깔을. 근데 푸마에 딱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이즈도 되게 막 크게 나온 게 아니라 살짝 핏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내가 입어야 돼 해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좀 짱짱한 면바지를 구입을 했어요. 되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빤빤한 그런 면이고요. 굉장히 편한 면바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딱 입어보고 이것은 나의 집업템이야 하고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저와 커플템 커플티를 입으실 분들 구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입은 제가 정말 간추하는 반지법이에요. 요거 S사이즈 한 분께 드리고요. 이거 새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거 새 건데 그게 뭐가 살짝 제가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여기 뭐가 묻어있어요. 이거를 제가 살짝 무세탁해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옷이랑 뭐 섞여서 살짝 뭐가 오염이 살짝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진짜 좋아해서 여벌로 갖고 있는 맑은 맹세의 티셔츠 후드티 안에 입어도 되고 레이어되기 좋은 제품인데요. 요거 한 분께 드리고요. 정말 오염이 괜찮으신 분한테만 예, 그런 분만 신청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바지도 택달리 새 제품인데 S사이즈입니다. S사이즈는 남자의 9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S사이즈밖에 구매를 못해서 아 뭐야 나 사이즈 안 맞아 하시는 분들 세 분을 또 뽑아서 화장품을 보내드릴게요. 총 6분께 선물을 소소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서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벤트는 저의 구독자인 연두부님들에게만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해주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